피카루, 우리 늦었어. 빨리 와. 알았어, 피카츄. 지금 내려가. 피카츄, 털방 놀이동산 정말 기대된다. 나도 나도. 우리 늦기 전에 빨리 가자. 출발한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려서 잠시 착륙했다가 올라올 테니까 꽉 잡으세요. 랄라랄라라. 도치마루, 오늘 정말 재밌다. 나도 그래. 우리 빨리 내리자. 응. 요! 도치마루, 우리 잘못 왔나봐. 우리 집이 없어. 여기 우리 집 맞는데? 피카츄, 이거 봐봐. 우리 집에 있던 꽃병이야. 뭐라고? 진짜 우리 집에 있던 꽃병이네.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우리 갈 데도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해. 피카츄랑 도치마루 왜 저렇게 울고 있지? 뽀로로야, 안 가고 여기서 뭐하냐? 그럼 저거 좀 봐. 피카츄하고 도치마루가 계속 울고 있는데. 왜 울지? 한번 가보자. 그래? 피카츄, 도치마루 왜 여기서 울고 있어? 뽀로로.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뽀로로, 우리 집이 없어졌어. 진짜로 얘네 집이 없어졌다.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우리 집이 없어서 어떡하지? 피카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맞다 맞다. 집지기 전문가 그런가고 버로로가 있잖아. 그래, 내일 지어줄 테니까 하루만 참아, 알았지? 도치마루, 정말 다행이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우리 오늘은 어디서 지내지? 왜 나를 봐? 뽀로로, 오늘 하루만 부탁해. 그럼도 부탁해. 설마 우리 집에 있겠다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뽀로로, 그럼 나 배 너무 고파. 빨리 가자. 출발. 그래. 가자. 자, 뽀로로야, 준비됐냐? 오케이, 시작해볼까? 자! 이번엔 내 차례! 자! 좋아, 여기는 마무리 끝! 거기는 그럼! 여기도 마무리 끝이다. 이번 집 너무 마음에 든다. 저번 집보다 더 예쁜데. 나도 그런 것 같아. 문도 잘 열리나. 좋아. 근데 피카츄하고 도치마루는 어디 간 거지?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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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차.
뽀로로 크랑, 너희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계단을 가져왔어. 저것도 빨리 설치해줘. 우와, 집이 너무 예쁘다. 우리는 주차하고 안으로 들어갈게. 뽀로로 크롱, 파이팅!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준다, 카라. 응. 그러게. 아이샤. 얘들아, 2층에 넣을 가구 좀 올려줘.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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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차. 알았어, 그건 내가 할게. 올린다. 양차, 여기. 오케이. 그럼 침대. 피카츄 몸도 작은데 열심히 하네. 자.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없다 없다.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 카노. 알았어. 우와, 새 집 새 집. 자. 내가 읽을 책도 정리 다 됐고, 저기 있는 그네 한번 탈까? 나. 신난다 신난다. 이번 식탁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역시 토이몽 이삿짐 센터야.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기를. 피카츄, 여기 마지막 전화기다. 응, 고마워 크롱, 수고 많았어. 아, 그럼 이제 우리 집 완성된 건가? 뽀로로 크롱, 정말 수고 많았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우, 별말을. 우리 솜씨가 어디 가겠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이제 배가 고픈 것 같은데. 피카츄, 우리 이제 밥 먹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도치마루. 여보세요? 네, 여기 피카츄 집인데요. 네, 야채볶음밥하고 네, 고기 수프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이제 나도 1층으로 내려가 볼까? 도대체 누가 내 나무를 훔쳐간 거야? 이건 내 나무 냄새인데? 이거 내 나무로 만든 집이잖아. 우와, 벌써 음식이 왔나 봐. 네, 들어오세요. 가만두지 않겠어. 저기, 음식은 안 왔나요? 누구세요? 난 네네네, 여긴 우리 집이야. 무슨 소리야, 오늘 지은 우리 집인데. 여기는 우리 집이 맞다고. 이 나무는 내 나무라고. 내 나무를 누가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든 거야. 도치마루, 어떡해. 알았어, 나한테 맡겨. 데데네, 데데네 나무로 지은 건 맞지만 우리가 지은 거니까 우리 같이 사는 건 어떨까? 같이 사는 거? 그럼 집 구경 좀 한번 해볼게. 알았어. 전망도 좋고. 침대 아주 좋아. 내가 좋아하는 그네도 있네. 음식 배달 왔습니다. 바로 내려드릴게요. 손님들,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 출발. 뚜껑 한번 열어볼까?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왜 뽀로로랑 크롱은 안 오는 거지? 음식 왔어. 빨리 먹어 뽀로로. 근데 크롱은 어디 갔어?
아, 그럼 아까 배고프다고 막 주워 먹더니 배탈났나 봐. 어우, 빨리 먹어 뽀로로. 아, 어우, 맛있겠는데. 좋아. 근데 얘들아, 저기 2층에 쟤는 누구야? 뽀로로가 지어준 이 집 나무의 주인이래. 들키지 않게 빨리 가봐야겠다. 얘들아,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안녕. 아이고. 대대네, 어서 내려와서 밥 먹어. 괜찮아, 안 먹어. 나 그리고 2층 빵은 나 대대네가 쓸게. 그런 줄 알고 있어. 뭐? 편지랑 소포 왔습니다. 편지는 편지함에 저 됐고. 대원님, 편지는 피카츄한테 온 건가요? 어, 아니요. 데드네라는 분 여기 안 사세요? 살긴 사는데. 데드네, 소포 왔는데 어떡할까? 소포는 2층으로 올려달라고. 응, 알았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 이쁜 아저씨가 아까 배달원 아저씨랑 똑같이 생겼다. 그러게, 우리 빨리 2층으로 옮기자. 알았어. 대신에 올려. 도치마루, 우리 새 집이 생겼는데 왜 우리 집 같지가 않지? 어, 그러게 말이야. 우선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 알았어. 어, 새로운 내 집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쭉 여기서 살아야지.